내일부터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해안 지역에서는 선박을 대피하고 조수지마다 물을 빼내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주택 옆으로 난 배수로에 빗물이 무섭게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70대 남성이 집이 침수돼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배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람한 강물에 도로와 집, 들판이 모두 잠겨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저 엄청납니다, 지금. 동네가 지금 다 저거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 특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저수지 방류에 나섰습니다. 예, 작년에 콩레이 때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전에 농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사전 방류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뭄 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판단입니다. 현재 용현 저수지의 저수율은 90%인데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수문 한 개를 열어 저수율을 80%로 낮추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이미 어선들은 주요 항폭으로 대피했고 형산강 둔치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6년도 9월 달에 왔던 차바와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폭우를 동반해서 지난번과 같이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태풍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재난 문자를 통한 행동 요령을 준수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